자, 자, 일단 처음에는 예. 해골군대로 바로 막아주시고. 바로 막아주고. 로켓병이 이제 진화카드이기 때문에 네. 진화 순환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먼저 내주는 게 좋은 상황이 많아요. 아, 진화 순환 돌려야 되니까. 네네. 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켓병 먼저 내주고 이제 뭐 고블린통 가거나 뭐 다른 유닛 밖에서 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뽑아주고. 상대가 로켓병이네요. 이거 네. 이따가 로켓병이 지금 상대 킹타워가 지금 열렸잖아요. 아, 네네. 네, 이게 킹타워가 열리면 전체 되게 유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가 유리해요. 아하.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로켓병이 에. 위쪽으로 걸어올 때 네. 기회가 된다면 그 약간 킹타워 앞쪽에 유닛을 놓으면서 우리 에. 킹타워 앞쪽에 유닛을 놓으면서 아. 킹타워 열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에. 아. 아, 느낌 알았어요. 아, 그쪽으로 유인해서 파편 튀기게.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자, 자. 로켓병으로 순환을 좀 해주고. 순환해주고. 그리고 앞에 그리고. 유닛이 더 나온다는 메가나이트로 한번 꽝 찍어버리죠. 아, 알겠습니다. 메가나이트로 한번 찍어드리고. 고블린톱까지 바로 가도 될것 자, 고블린통 날려주고. 자, 프린스. 아이고, 너무 빨리 났나? 그러면 수비해주시고. 이러면 그냥 네, 프린스. 로켓병 놓고 상대가 지금 엘릭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에. 앞에다가 메가나이트 놓으면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 좋아요, 좋아, 좋아. 메가나이트 바로 가주자. 고통까지 올려주고. 고통 올려주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막 힘들거든요. 엘릭서가 지금 없는 아이고. 상황이라. 아하. 좋아, 좋아, 좋아. 자, 빠블, 빠블까지. 빠블. 자, 이러면 수비만 신경 써서. 어우, 알겠습니다. 수비. 네, 해볼텐데 수비나 이런 거를 어허, 수비해 자. 주면 될것 같죠. 아하. 좋아, 좋아, 좋아. 해군. 해군 맞고, 파이어볼 한 방. 아, 좋아, 좋아. 어우, 깔끔해. 어이, 와, 좋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진짜. 어이, 좋아요. 디코 참가. 아, 이제 디코를 저기 한 분씩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선생님, 네. 그 마녀는 네. 프린스의 진짜 극상성 중 하나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네. 프론트라인에 로켓병 같은 애를 뽑아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이해했어요. 네네. 잠깐. 그래, 아까 전에 로켓병 뽑았어야 돼. 일단 고통 올려주고. 상대방 감정 뺏었으니까 근데 토네이도가 오호. 있네요. 아. 아, 토네이도 써가지고 저거 킹타워를 여는구나. 네네, 아. 토네이도가 이제 저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은 카드가 되거든요. 아. 이거는 뒤에서부터 천천히 에. 메가나이트부터 꺼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메가나이트 꺼내고. 이게 프린스를 먼저 안 꺼내는 이유가 에. 프린스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메가나이트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에. 프린스로 막아주고. 어허, 피해, 피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상대방 총무 레벨이 얼마나 높은가. 원래 저도 한 방에 안 죽거든요. 아, 어우, 저 레벨 높네. 야, 법사. 좋아. 마녀, 마녀. 자, 기다려주시고. 예, 기다리고. 저런 건 이제 통나무 한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통나무. 밀어주고.
자, 이제 메가나이트. 네네, 메가나이트고 뒤에 좋고. 그리고 뒤에 바로 프린스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스 붙여주고. 네, 진화 루켓병까지 있으니까 진화 루켓병 쓰고 그럼 파이어볼 대기해 주세요. 또 파이어볼을 따르기 위해서. 아하. 자, 자. 드래곤. 잘못 날렸다. 프린스 한 마리 바로 나갔죠. 아, 프린스 한 마리 더 가고. 어우. 어이, 좋아요, 좋아. 하하, 이겼다, 이겼어. 헤헤. 예. 오금만 플레이를 바꿨는데. 예. 자, 바로 갑니다. 네. 자, 이제 한 두 판, 세 판 도이기면 6천 될 것 같아요, 트로피. 네, 빡 게임에서 바로 가봅시다. 자, 갑시다. 자, 로켓병, 로켓병으로 시작하기. 자, 로켓병 꺼내주고. 상대는 해골킹이 나왔고요. 해골킹. 자, 프린스 네, 보내야 될까요? 네네, 프린스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콩나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콩나무 하나 밀어주고. 잠깐.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네네. 자, 해군. 그리고 드래곤. 와. 자이언트. 네. 이대로 엄청 많이 본 거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중장 자이언트 고블린이 몇 코스트에요, 겜벤님. 문제. 자, 못 들었어요. 자이언트 고블린이. 예. 방금 전에 상대방 자이언트 고블린이 프린스에 완전 따먹혔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러면 몇 코스트 이득 보신 거예요? 자이언트 고블린이 6개죠? 그럼 네네. 1코스트. 아, 근데 프린스가 살아있었으니까. 아. 사실상 거의 6코스트를 그냥 3코스트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딜리트가 되게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럴 때 들어가면 이제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 그죠? 지금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좋아. 포화 나쁘셨고. 상대가 엘리트 없을 때 찔러주는 거 좋습니다. 자, 여기 통나무? 아닌데? 그건 안 써도 돼. 아, 여기 안 써도 되는구나.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로켓병 혼자 왔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킹타워 앞쪽에다가 로켓을 내주면 이제 킹타워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네. 또 깜빡했다. 자. 네네. 잡고. 메가나이트 꺼내주고. 자, 프린스 백업 가고. 자, 한 방에 그냥 다 가버려야겠다. 자, 보통까지 가라. 끝났다. 아이고. 오호, 잘 버티네. 자, 수비 집중해주시고. 자, 수비 해군. 네, 수비. 로켓병. 자, 프린스까지. 그냥 가. 가자, 힘으로 밀자. 콩나무까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네. 자, 고블린통 같은 걸로 감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블린으로 한 번쯤 날려주고. 콩나무네요. 콩나무 있고. 그러면 콩나무가 빠졌으니까 수비할 때 해골금도 맞으면 되게 쉽게 막히겠죠? 네, 그런 것도 약간 생각해주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트라이드 빠졌으니까 네,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어허. 이번 게임이 터졌습니다. 게임님 축하드려요. 이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수비만 잘하시면 돼요. 좋아요. 윙드님. 멤버십까지 환영합니다. 겜맨의 친구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금 디코 피드백을 뒤에서 프린스 내주면서 프린스 내주고 네. 자, 상대가 무슨 카드를 내는지 보면서 들어갑시다. 이러면 그냥 바로 공격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해곤하고 네, 바로 그냥 킹 타고 가버리죠. 그냥 킹 타고 갑시다. 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블린이 길 넣으면 게임이 역전됩니다. 아이 좋아요.